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얼마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그런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이 무효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새로운 비대위 위원장도 주호영 의원이 맡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 오늘 오전에 주호영 의원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당으로부터 다시 비대위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맡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들은 가처분 인용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저희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저희 직무집행은 정지되었고 또 같은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제 모두 사퇴하고 해산을 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훨씬 더 좋은 분을 모시도록 당에 건의를 드렸고 그런 이유로 저는 맞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호영 의원이 왜 맞지 않기로 했을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주호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한 그대로 저는 좀 받아들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호영 그 전 비대위원장님께 다음에 새 비대위 하시면 위원장 하시는 것이냐라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내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워서 할 수 없지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분은 아마도 저희 당에 대한 어떤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보수당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과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다른 새 비대위의 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새로운 비대위원장 누가 될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기자들에게 뭐 이르면 내일 오후 그리고 늦어도 8일 오전, 모레 오전에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나올 것이다. 미리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안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박주선 전 의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고 오늘 권성동 대표께서 뭐 초선부터 중진까지 미팅을 하시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리스트에 올렸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최종 결정을 내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불법적인 비대위에는 관심이 없다.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가처분 신청을 늦추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새로운 비대위에 성명불상자로 가처분을 걸어볼 생각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이틀 전에 대구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저희가 한번 그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김남국 의원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할 그런 자유만큼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 하나 참지 못해서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은 공부할 만큼 했는데도 지성이 빈곤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각하가 방귀를 끼는 데 맞춰서 시원하겠다고 심기경소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30분 이내로 기자회견 마치고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당원 당규를 졸속으로 소급해서 개정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 행동은 반헌법적입니다. 더 많은 대구의 시민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책임당원이 되어주십시오. 대구의 젊은 세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김남구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네, 굉장히 좀 당당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결기를 좀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뭐 앞서 저희가 보기 전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새술은 새 부대위라고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새술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이준석 전 당대표를 찍어내는 그게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민주적 어떤 절차 위반을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민주적 절차 위반이 아니라 문제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정당주의, 정당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누르면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라고 저는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의원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수석 대변인도 하셨는데 말이죠. 이준석 전 대표 행동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구 기자회견 또 왜 했을까요? 많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보수의 심장이라고도 하고 특히 김광석 거리에서 했었던 이유는 김광석 그 가수의 기본적인 상징이 자유와 그리고 뭐 저항 그리고 시민의 삶, 서민의 삶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바라보는 본인의 모습 그리고 저희 보수당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우선 장소로서 상징적 네. 의미를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저 연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정치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어떠한 과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두 가지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저희가 서진 정책도 얘기하고 네. 했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힌난노 때문에 정치권 관련 소식은 좀 시간이 짧은 게 좀 아쉽네요.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